회사에서 우리 기업에서도 복지 자금을 지금 이렇게 갖고 이걸 누가 운영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요렇게 딱 되면 이거는 복지 사업은 사모님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엄청난 이 신임을 얻게 되고 나라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 이제 제자리를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모성애가 발달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르게 운용되면 내 자식은 전부 다 어려운 데서 다 구해내는 거거든요. 요는 복지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죠. 이게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안 나오게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사모님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이게 지혜로운 지식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고 왜 저분들이 지금 이 사회에 큰할 일을 못 하고 계신가를 지금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손발이 없으시구나. 우리가 손발이 대드리고 그분들이 참여를 해갖고 이큰 나라를 이끌고 나가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복지 활동하는 게, 봉사 활동하는 게,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을 달리 전향을 해갖고 접근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이 저쪽에 저 이게 어려운 사람들도 아주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이제 지식인들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연구원들을 앞으로 모아갖고 우리 지식인들이 먼저 시간을 조금씩 만들어서 이런 걸 연구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 패러다임이 딱 정리가 되면은 이걸 이제 크게 이제 지금 이제 일을 일으키는. 그럼 그게 자금은 전부 다 사모님들이 다될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기초 자금들이 이렇게 투입이 되지만 조금 활동을 바르게 해서 여기서 시너지가 나오면 여기서 콘텐츠가 나오고 교육 자료가 나오고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것이 엄청난 경제를 일으키는 이런 이 지금 문화가 생성된단 말이죠, 이게. 책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교육 과제물도 나오고, 뭐 전부 다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이 세상이 우리나라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국제사회가 어마어마한 필요한 책으로 이게 전부 다 저작권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인류사회 학교의 교육학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등록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이게. 이런 복지 교육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네? 복지 교육사. 근데 이런 거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누구를 도우러 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판이 달라집니다. 사회를 일으키는 사업을 해야 된다. 사회를 일으키는. 누구한테 떼씻겨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식인들이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이해돼요? 지금 이 애국의 일에 나가는 거 학교에서 이게 학생들을 보내서 반영해 주는 거는 요걸 지금 근본을 잘못 찾고 있는데 나가 또 오면은 이 교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육. 교육 중심으로 해갖고 국제적으로 나가서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봐왔고 무엇을 이렇게 이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이 교육자들이 패러다임이 정확하게 안 서가 있는 거예요. 봉사라는 이름만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지.
이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연구해야 되고 무엇을 지금 이런 패러다임이 지금 정리가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리들을 지금 50대의 우리 지금 그저 지식인들이 요런 것들을 패러다임을 먼저 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렇게 해갖고 이런 걸 그 정부에다가 더 반영을 해주고 이게 사회 활동이라는 얘기죠. 요런 패러다임을 짜서 국가에도 이렇게 올려주고 국가에서 이걸 보니까 이건 너무 이게 사회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교육청에다가 내리보냅니다. 이렇게.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저쪽 공무원들보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자리 있는데도 나는 공무원 그런 거 안 해. 하고 콧방귀 끼고 똑똑하니까. 그래서 사회에 뛰들어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라면 저 직장을 다니는 공무원들이 생각 못 하는 생각을 해내가지고 국가에 이바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엄연히 사회 활동 자체가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내 일을 하고 내를 빛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 밑에 봉급을 받고 사는 게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사회가 필요한 일을 지금 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 활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사회 이제 활동 법인 같은 거를 내서 우리가 그 지원도 받아가면서 지금 그런 거 하는 것들이 고루한 빛나는 일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패러다임만 조금만 따버리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이렇게 아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바탕은 돼 갖고 있는 걸 내가 안다 이 말이지. 근데 요런 것들이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신부님이나 그 저쪽에 저 이게 신임이나 뭐 이런 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는 이 우리 젊은이들이 잘 배워 가지고 사회에 뭔가를 접근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같이 나누면서 풀어줘 가면서 그런 활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를 건강하게.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조직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잘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회가 그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순수한 역할을 종교 조직들에서 해줘야 되는 걸 이때까지 못 해준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수련단체도 좋고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다 배운 사람들이 어려워져 갖고 가는 데거든요. 배운 사람들이 왜 어렵게 해놓고 너한테 보냈을까 봐. 배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못 찾아서 깝깝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려워졌잖아. 안튼가 돼. 건강이 어려워질 때는 네가 하는 일이 꼬여갖고 깝깝하고 뭔가 잘 안 풀려나가서 내 건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건강이 어려워지니까 수련단체 보내고 종교에 보내고 도움받으러 보냈으니까 이래 이제 그 할 일을 잘 풀어나가면 너 건강은 다 낫게 돼가 있어요. 그래 해가면 이 사람들이 삶도 건강한 생각을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창출해내가면서 여기서 크게 이제 이 빛나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줄 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풀리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고 하는 것도 지금 그것만 갖고 지금 들다 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지금 지식인들이 이런 걸 잘 풀어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를 나가고 있음에 너희들이 갔다 와서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이 어떤 패러다임을 딱 줘가지고 딱 내보내버리면 나갔다가 기록해오는 게 다릅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국제사회를 경영을 해야 될 사람으로 성장이 돼야 되므로 요거예요. 국제사회를 모르면 안 되는 일. 그리고 국제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데가 어떻게 지금 돼갖고 있는지도 너희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해와야 되느니 여기에서 잔쟁에 무너져서도 안 되고 냉철하게 봐야 되므로 너가 이런 거를 눈을 뜨고 바르게 보기 시작하면 인류사회가 돌아가는 이 그늘진 데를 보면 피눈물을 쏟으면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니라. 가서 이런 거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리포트를 준비하고 해서 들려라.
이렇게 해갖고, 그는, 그럼, 그거 가서 시간 때우고 오니까 갔다 왔다고 해주면, 이거 무언가 한참 이 우리 젊은이들을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드는 게 된단 말이죠. 무언가를, 과제를 줘가지고, 거기에 가서 뭔가를 보는 패러다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읽어 올 수 있도록, 그런데 경비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갖고 정리를 해갖고 국제사회에다가 이렇게 내더라도 뭔가 대한민국이 하는 거는 틀리게. 그래, 그는 중요한 이런 문건들을 잘 만든 게 뭐 어디에다가 실어준다며, 그거 뭐 사이 언서에 실어주든가, 뭐 어디 뭐 그런 거 보고서 그런 것도 있고 저런 데도 있고 실어주는 데가 있다며. 우리 젊은이들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좋은 이런 자료를 구해오게 하고, 이것이 적극 공부도 되고 이것이 사회에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이 나라를 빛내면서 국제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왜 못하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이제 요것뿐만이 아니고 또 그 법조에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젊은이들은 우리가 이거 복지 재단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지금 복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교육재단에서 복지교육재단을 하면 우리 법관 공부하는 젊은이들 이래갖고 국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이렇게 보낸다니까, 그 나라에 저걸 하면 그 전부 다 이렇게 딱 특별히 이렇게 와서 자리도 내주고 해요. 재판하고 뭐 하고 국회에도 나가고 하는 걸 보고 뭐 이런 걸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갖고 사회를 보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먼저 정립을 시키고 이 같이 이렇게 그 나누어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거기에 갔다 오면은 여기서 듣고 보고 일어나는 것들에 우리가 잡아오는 이런 게 틀려집니다. 그 국제적으로 나가서 무엇을 보고 오면 무엇을 정리하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이 학생들의 수준을 지금 끌어올리주는 이런 역할, 이런 게 사회사업이고 사회활동이고 이게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걸 잘 요 안에서 연구를 잘 하게 되면 우리가 피해자도 피고도 전부 다 어렵지 않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잡아나가는 사회 약자들 아닌가 봐. 저쪽에 지금 교도소 가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사회 약자들이에요. 약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과제거든요, 이게. 그것도 복지 수급자들입니다. 이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을 하고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들은 이런 걸 뒤를 갖다가 장학금으로 받쳐주면서 경비를 대주면서 그런 데 가서 과제를 가져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재단에서 자료가 돼가지고 연구하는 데에 또 큰 이 이바지가 되게 만들고 윈윈이 돼가지고 서로가 이 사회를 밝히 나가는데 같이 동참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저 장학기금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아니 부자들이 뭐 주니까 받는다 이래 만들어 보면 되나요? 우리가 그런 것을 도움을 받으면 이것이 우리도 사회 일조를 하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서로가 서로한테 필요한 일을 해가지고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내는, 그러고 우리도 이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면서도 조금씩 이바지해가며 성장을 하는 이런 젊은이들을 만들어야 될거 아닌가 이 말이야.